안녕하세요. 하니홈트의 하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뱃살은 많아지고 지방만 쌓여갑니다. 근육은 점점 빠지고 지방은 늘어나고 있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막상 살을 빼는 운동을 하자니 따라하기 어렵고 관절에 무리가 될까 걱정이 앞섰는데요. 단지 살을 뺀다기보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동작보단 쉬운 동작으로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없는 동작으로 하니와 함께 시작해봐요. 살을 빼려고 시작했다가 바디라인이 생기는 운동, 뱃살도 빼고 근력도 생기는 일석이조 운동, 관절에 무리 없이 12년차 필라테스 강사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옆구리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바닥에 앉아 엄마 다리 합니다. 양팔을 벌리고 한 손으로는 바닥을 짚고 반대팔은 머리 위로 둥글게 굴려줍니다. 둥글게 굴린 옆구리를 쫙 길게 늘려주세요. 같은 방향 30초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좌우 골반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해주세요. 바닥을 짚는 손에 어깨는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반대쪽 옆구리 스트레칭 진행하겠습니다. 엄마 다리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동일하게 좌우 골반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30초 합니다. 옆구리를 늘릴 때 호흡은 가늘고 길게 뱉어주세요. 무릎을 바닥에 딛고 무릎으로 섭니다. 한 다리를 앞으로 보낸 후 양손으로 앞무릎을 잡고 골반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내줍니다. 30초씩 좌우 진행할게요. 먼저 운동하기 전에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게 해주시고 측면에서 봤을 때 머리, 어깨, 골반, 무릎이 사선으로 쫙 이어져 있게끔 해주세요. 반대쪽 30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발을 앞으로 보내주세요. 양손 무릎 짚고 고관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후 같이 뱉어주세요. 본격적으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는 넓게 벌려 무릎을 구부려 허공에 앉습니다. 양팔을 벌려 나란히 한 후 골반을 최대한 고정하고 상체를 좌우로 보내줍니다. 마치 손끝으로 옆을 쭉쭉 찌르듯이 합니다. 60초 진행하겠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도 함께 단련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옆구리 살 쭉쭉 빼주세요. 호흡은 팔을 옆으로 쭉 내밀 때 후, 후 뱉어주세요. 길게 후, 후.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두 손을 모아 만세 한 후 양손은 배꼽까지 내려줍니다. 그리고 무릎은 배꼽까지 들면서 손과 무릎을 터치합니다. 후, 후. 60초 진행하겠습니다. 내 허리가 숙여지지 않게 아랫배, 복부 전체에 힘을 주면서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허리는 꿋꿋하게 세우고 해주세요. 측면 자세입니다. 허리를 숙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젖히시면 안 되세요. 두 다리를 골반 너비로 선 상태에서 한쪽 다리로 무게중심을 이동합니다. 어깨, 골반, 무릎, 발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옆에 다리를 옆으로 들어봅니다. 그와 함께 상체는 아래로 기울여주세요. 팔꿈치 앞 무릎을 서로 찍는다는 느낌으로 갸우뚱갸우뚱 동작을 30초 진행할게요. 반대쪽 동작 30초 진행할게요. 동일하게 복부 골반 너비, 어깨부터 골반, 무릎, 발목까지 일직선을 만들고 반대 다리는 뻗어주세요. 양손 뒤통수 터치, 무릎을 듭니다. 호흡은 후. 상체도 갸우뚱 내려가 볼게요. 옆으로 내려가셔야 되세요. 이제 상체, 하체 함께 진행합니다. 팔꿈치와 허벅지를 찍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상체, 하체 동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체는 내려가지 않고 팔만 아래로 내려주세요. 충분히 자극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양팔은 옆으로 나란히 합니다. 제기를 찬다라는 생각으로 한 다리를 허공에 옆으로 앞바다리하듯 구부려주고 반대손으로 발바닥을 터치합니다. 좌우 번갈아가며 60초 진행할게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옛날 시절을 생각하며 재미있게 해주세요. 박자를 세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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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소파 또는 벽에 두 다리를 골반 너비로 올립니다. 다리에 무게를 덜어주세요. 양손으로 총 모양을 만들고 누운 자세에서 만세합니다.
상복부를 일으키며 총을 다리 사이로 빵 쏩니다. 올라갈 때 호흡은 후 뱉습니다. 상복부 명치를 접는다는 느낌으로 올라가 주세요. 방금 했던 동작에서 한 팔은 바닥에 차렷, 한 손은 만세합니다. 상체를 일으키며 만세한 손으로 악수를 하듯이 옆으로 일어나 복사근을 자극합니다. 한 방향씩 30초 진행합니다. 반대 방향 진행할게요. 차렷하고 있는 손으로 바닥을 조금 눌러주시면 동작이 수월하실 거예요. 벽에 붙이고 있는 무릎이 옆으로 움직이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무릎은 벽에 꽉 붙여줍니다. 만약 고개를 드는 게 어려우시면 바닥을 짚고 있었던 손으로 뒤통수를 받쳐주세요. 마무리 스트레칭 할게요. 무릎을 세우고 눕습니다. 두 무릎을 같은 방향으로 툭 쓰러뜨립니다. 양손은 조금 넓게 벌려서 바닥을 지지해주세요. 무릎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고개는 돌려주세요. 복부의 긴장과 허리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한 다리를 쭉 뻗고 반대 다리는 90도 모양이 되게 듭니다. 들고 있는 다리를 옆으로 넘겨줍니다. 들고 있는 다리가 바닥에 툭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고개는 동일하게 반대 방향 바라봐줍니다. 양손은 옆으로 나란히 하여 바닥을 지지해주세요. 잘 따라오셨나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하시면은 탄력 있는 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건강하니 강하니! 구독과 좋아요는 한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